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목요일인데 아마 내일이 11월 8일일 거예요. 11월 8일부터 지금 다음 주 초까지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드랍한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채널이 또 그 영상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라 막 바빠지겠죠? 자,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영상이기도 해서 간만에 이 영상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들의 정보는 몰라요. 베트남 래퍼들인데 핫한 신예가 나왔다?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어떤 그 반응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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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500만이 넘은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은 세븐틴나잇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반응이에요. 랩비엔 나오기 전에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태우 영보이? 그리고 앙랑통?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래퍼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녹오라고 읽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베트남 구독자분들 중에 계속 이 뮤직비디오를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사실 아주 예전에 이 뮤직비디오가 드랍한 지 한 며칠 정도 됐는데 우연하게 추천 영상이 떠서 보게 됐는데 바이브가 미친 거예요. 와, 베트남 힙합이 진짜 많이 발전한 건 알고 있는데 얘는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베트남 랩 게임에 지금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그때는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더니 결국 500만까지 왔어요. 그래서 보면 야, 역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곡과 핫한 루키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짜 first time reacting 하는 기분으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우 영보이 당랑투 녹오 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웃핏부터 마음에 들어. 왠지 아세요? 저 빨간 머리에다가 베이프 티셔츠, 베이프 후디 입은 거 보셨죠? 아, 그래, 멈블랩 하려면 이런 바이브로 이런 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멈블랩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래퍼들이 좋단 말이지. 야, 좋다 진짜. 야, 이런 게 진짜 뉴웨이브지. 제가 베트남 힙합을 최근까지 들으면서 멈블랩싯을 들을 때 요즘에 감 좋은 래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뮤직비디오를 저는 당연히 꼽겠고, 그리고 BCC 랩핸드 같은 래퍼들을 꼽겠어요. 진짜 멈블랩을 어떻게 하는지 바이브를 제대로 이해하고 뵙는 래퍼들이라니까. 이 곡은 딱 들으면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어깨가 들썩거려. 그렇지. 제가 왜 베이프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요즘 다시 패션에 베이프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지. 서울을 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홍대 같은 데 보면 다시 요즘에 베이프 샤크우디 입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베이프가 이제 한국의 케이팝 그룹의 영향도 있겠지만 뭔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요즘 유행이 또 그렇죠. 에이 에이 에이. 오호호호. 세워썹 하는 이런 바이브 있죠? 너무 좋아. 아, 진짜 죽인다. 와,
아, 이런 루키들이 있네요. 너무 잘하는데? 이 래퍼는 목소리부터가 일단 사기야. 오우, 오우. 아, 근데 와, 진짜 간만에 음악 듣고 소름 돋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이거를 오래전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촬영하면서 들으니까 와, 막 소름 돋으려 그래. 그냥 바이브에 너무 좋은 기운이 한가득이야. 가사도 좋네. 에이 에이 에이. 진짜 두 래퍼의 멈블 랩에서 약간 소년미라 그래야 되나? 순수함도 느껴지고 그냥 바이브가 좋아. 그냥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게 막 나 확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아마 릴라리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오르트는 이렇게 써야 되고 멈블랩은 이렇게 해야 돼. 야, 두 래퍼의 후렴부에다가 화음을 이렇게 딱 쌓았잖아요. 환상적이다 진짜. 램보 램보. 오. 그리고 로컬 바이브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 눈 감고 들으면 영어 랩이었으면 미국 힙합이었어. 아, 아 잘한다 이 친구들. 베트남 힙합이 전 랩비의 조이스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힙합에 질려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와,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음악이 좋으면 베트남 힙합이 뭐 정책이든 아니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어찌나 어깨가 들썩이던지 와 너무 좋은 거 있지. 기억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래퍼들 아웃핏을 보면 어떤 음악 할지 어떤 바이브일지 딱 이게 오는 느낌이 있거든. 어떻게 사람이 착장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냐고요? 보면 알아요. 착장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어떤 문화와 어떤 패션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베이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많은 래퍼들이 입지만 한때는 이제 트렌드에서 조금 밀려난 느낌도 있는데 요즘 다시 오고 있거든요. 베이프가 오고 있단 말이야. 빨간 머리에다가 막 샤크 후디 같은 거 딱 입고 랩하는 느낌부터 아웃핏도 다 자세히 보면 뭘 좀 아는 친구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적당히 댄서블한 느낌의 어떤 칠 바이브가 있는 비트 위에다가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플로우를 타는 느낌들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멈블랩을 하려면 이래야지. 이게 멈블랩의 좋은 예? 라고 생각돼요. 제가 멈블랩 래퍼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흉내내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이 친구들은 내가 어떤 바이브에 어떤 느낌으로 벌스를 뱉어야 되는지 딱 아는 느낌이었어. 아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 루키들이 조회수 540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렌드 채널에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